자,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하여튼, 지금 여론조사나 언론 예상과 완전히 달랐죠? 그죠? 트럼프가 당선된 게. 물론 이상현 특파원께서는 조지아주의 예를 들면서 해리스가 되기 어렵다. 그런 얘기는 저희들한테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의 국내 언론이라든가 미국의 주류 언론은 해리스가 이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특히 막판에 또 그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면서 유권자들 좀 혼동시켰는데요. 네. 뭐 주식시장의 반응이나 또그 도박 사이트, 예. 정치 도박 사이트 같은 경우, 그리고 기업인들, 네.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이길 것으로 보는 시각이 그래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크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거는 정말 너무 뜻밖이어서 네. 여기 모두 다 놀랄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 이렇게 크게 이겼다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여론조사에 좀 착시현상이 또 지난 2016년에 네.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막 붙었을 때도 이런 착시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런 착시현상이 있었는데, 예. 뭐 여러 뭐 샤이 트럼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긴 한데요. 네. 제가 또 미국에 있으면서 요즘 샤이 트럼프란 말을 잘 들어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지난 2020년 대선 때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맞붙었을 때, 네. 그때는 투표 직전 전날에 3.5% 차이가 났습니다. 바이든이 이기는 걸로. 예. 근데 다음날 정말로 선거 결과도 3.5% 차이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적용이 되지 않았던 거죠. 샤이 트럼프란 말이. 그리고 주변에서도 트럼프를 찍는 걸 요즘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하하하하. 네, 그래서 그런 해석은 좀 아직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제가 여기서 언론들하고 또 여기 주변에 그 평가를 보면 네. 일단 여성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과 네. 2024년 여론조사가 크게 틀렸던 두 가지의 공통점이 네. 트럼프와 여성 후보가 맞붙었다는 거죠. 아, 그때도 그래서 힐러리였고, 그죠? 네, 그때도 굉장히 많이 틀렸죠. 그래서 근데, 아. 미건조사들이 회사들이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고, 이번에도 아이오와주에서 뭐 공화당이 아성인데 네. 아이오와주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전날 나왔어요. CNN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예.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52대 46으로 압승을 했단 말이죠. 예, 그 여론조사 회사는 문을 닫으라고 정말 이메일도 가고 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 후보란 점도 핸디캡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핸디캡이라기보다는요, 네, 일종의 이제 이런 거죠. 여성이고, 또 헤이스는 특히나 소수계이니까, 네, 여성을 찍는다고 이제 말을 해놓는 거죠. 특히 흑인 남성들이나 고학력 남성들. 그 젊은 친구들, 또 대학교에서 지금 표가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대학교. 네, 해리스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거를 정치적으로 올바름이라는 이제 미국의 용어가 있는데, 네. 뭐좀 좋게 말하면은 공평하고 평등한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건데, 또 나쁘게 말하면 누구의 비위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말투입니다.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여성이고, 또 낙태권을 수호하고, 그다음에 소수계이고, 네. 인종적으로도, 네. 이런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여론조사에서는 말하지만, 네. 정작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이, 가서 오히려 트럼프를 찍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지금 여론조사, 아니, 저 실제 투표 결과를 보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샤이 트럼프, 트럼프를 부끄러워한다기보다는 여성을 찍지 않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아, 좀 분석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트럼프 승리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참패 요인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7개 경합지에서 다 져버렸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바이든의 인기가 너무 낮았어요. 바이든이 뭐 30%대, 뭐 한국에서는 30%도 높은 것 같은데, 미국에서 30%대 대통령은 참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계속 오래돼서 경제가 좀 주가는 오르지만 서민들의 경제는 나빠진 이런 네. 좀 역전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예. 전쟁에 대한 피로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물가도 오르고 네. 여러 가지 미국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네. 근데 지금처럼 미국이 무능한 적이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힘 있는 미국에 대한 향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이제 바이든 자체의 무능함이 있었고, 바이든 자체의 인기 없음이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해리스 자체의 인기 없음이 또 있습니다. 예. 일단 뭐 해리스가 부통령을 하면서 뭘 했냐는 거죠, 그렇지. 사람들이. 이게 공동 책임이 있는 데다가, 뭐 역사 보기에도 정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예. 해리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검증할 기회도 없었고, 어떤 캐릭터인지도 모르고. 네. 특히 어제 그 투표에 지고 나서, 예. 선거에 지고 나서,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나타나질 그렇더라고요. 어디 하워드 대학인가? 않았어요. 거기도 그죠? 네네. 네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바이든 쪽에서는 해리스가 문제다, 서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부재했다는 게 있는데, 네. 지금 미국인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건 경제하고 국경, 이런 문제들입니다. 네. 근데 해리스는 바이든하고 이런 그 연관성 때문에 그런지 부인을 못하고 차별화를 못했어요. 네. 바이든의 실정을 공격할 수도 없는 아주 어정쩡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어디 여기 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거기 출연해서 바이든과 다른 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아, 진행자가. 예. 그랬더니 생각해 봐야겠다,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 엉망이었구만, 이제. 정도로 선거 예. 전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 결국 마지막에 들고 나온 카드가 낙태를 얘기하고, 예. 그다음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바이든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으로 선거 전략이 흘렀기 때문에 네. 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 이제 뭐 뒤에 거의 뭐 부검하는 수준의 비난이긴 하지만 네. 그런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결국은. 네, 민주당 4년의 실정,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실정, 네. 힘이 약해진 미국에 대한 실망감 등이 좀 스트롱하게 보이는 트럼프한테 반영돼서 그래도 트럼프가 낫겠다라는 여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역대 대선을 보면 다 경제였잖아요, 그죠? 경제. 모든 선거가 그렇지 않을까요? 예, 한국 대선은 좀 다른 것 같고. 예, 뭐, 하지만 경제 문제가 나빠서 재선에 성공한 경우는 미국에도 없으니까. 예, 그런 저 측면에서 일본학대로 얘기를,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국 교민들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교민들은 지금. 뭐 일부에서는 뭐 트럼프가 되는 것을 교민들이 굉장히 싫어한다 이렇게 나오는 보도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네, 뭐 이민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합법적으로 이민하신 한인들은 네.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오, 죄송합니다. 네. 불법적인 이민은 막아야 된다는 게 대다수 한인들의 의견이고요. 네. 특히 국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넘어오거든요. 네네.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바이든이건 트럼프건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고, 예. 트럼프가 그것을 더 잘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도 트럼프가 낫다는 게뭐 한인을 비롯한 모든 미국 국민들의 또 일반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상으로도 나타난 여론이기 네. 때문에, 한인들이 그렇게 트럼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는 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일을 시작하더라도 한인에 대한 뭐 어떤 차별 정책이라 이런 건 없겠네요. 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합법적인 이민자이고 미국 시민인데 차별할 이유는 없고요. 그렇죠.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이제 그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하면서 네. 반아시안 감정을 자극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혐오 범죄들이 일어나게 한 주범은 저는 트럼프라고 아직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사람의 레토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예. 그 분열적이고, 또 문제가 있을 경우 화살을 너무나 빨리 돌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소수계한테 좀 만만하죠. 소수계들이 아무래도 만만한 소수계한테 화살을 돌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요. 네. 하지만 뭐 일상생활에서 한인들에 대한, 무슨 이민자들에 대한, 합법적인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부조리나 그런 불공평한 일을 할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 조지아주에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공장을 다 지었나요? 그죠? SK 저거하고. 삼성은 아니고요, 네. 현대자동차. 아, 투자한다 그러지 현대자동차 않았습니까? 전기차 공장이 들어왔습니다. SK가 SK가 들어와 있고, 한화가 들어가 있고요, 기아가 들어와 있고, 현대자동차 거의 8조 원이 투자된 현대자동차 공장이 완공돼가지고 네. 지금 뭐 생산은 되고 있는데, 아직 그랜드 오프닝 행사는 안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 입장에 봤을 때는 트럼프 된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악재죠. 그죠? 아무래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는 네. 한국 전체 전반적으로 봐서도 악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일단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게 자동차, 반도체, 네. 배터리가 가장 빅3라는 업종인데, 네. 여기에 대한 보조금도 없애고 수입도 굉장히 강화하게, 수입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예. 한국 기업으로서는 좋을 일이 하나도 없겠죠. 현대자동차가 여기 와서 이렇게 조지아의 경쟁을 지은 이유가 네. 보조금을 받기 위한 거거든요. 7,500달러. 한국 예. 돈으로 1,000만 원가량 되는데. 근데 그걸 폐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미국에서 공정을 지을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괜히 그러네요. 투자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까지 그런 워스트 시나리오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네. 여러 가지 압박이 있을 거다. 더 투자를 하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을 환원을 하라든지 하는 압박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당장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한 1조 5천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미국 돈으로 10억 불한 14조까지 올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지금 굉장히 반대되는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친러 쪽으로 좀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푸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외교 문제에서도 굉장히 소외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바이든의 이런 거의 시중을 들면서 외교를 이끌고 왔는데 네. 그런 거 원하지도 않을 거고 알아서 하되 또 여러 가지 짐을 잔뜩 얹어주는 그런 외교가 될것 같아서 네. 정말 이제부터 외교하고 이런 로비 같은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근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라는 게뭐 빵점이잖아요. 빵점을 넘어서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이게. 싶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거의 레임덕, 뭐 대대덕 상태이기 때문에 예. 외교관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 새 정부와 네. 누가 어떤 교섭을 하고 어떤 국익을 위해서 일할지 외교관들과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의 대한 정책은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우리. 일단 1기 때 경험하셨겠지만 예. 일단 뭐 영어로는 탑다운 위에서부터 내려가서 자기가 해결하겠다라는 북핵 네. 문제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교섭과 그런 스텝 바이 스텝 하는 네. 그런 절차를 무시할 것 같고요. 네. 신속하게 빨리 해결하겠다는 입장으로 줄 것은 주겠다 하면은 한국이 줘야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보상을. 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가장 큰그 외교 안보 이념이 인태전략이거든요. 인도태평양 전략. 예, 인태전략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이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 네.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일본도 지금 아베 시대에 굉장히 친했죠. 예. 그뭐 여담이지만 트럼프는 힘센 사람을 좋아해요. 맞아요. 네. 김정은도 힘이 세니까 좋아했던 겁니다. 네. 푸틴도 그랬고, 아베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도 높고 그랬기 때문에 외교가 제대로 됐던 건데, 네. 힘이 약해진 상대하고는 상대를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뭘 얻어내고 뭔 외교를 할수 있을까? 이런 외교 상황에서.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근데 그럼 생각해 보시면 예. 알겠지만,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네. 11월 달에 본격적인 박근혜 탄핵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아, 그랬나요? 그렇죠. 8년 전이었죠. 꼭. 그러네요. 네, 근데 좀, 좀 우연하게도 지금 2024년 11월에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오늘 뭐, 지금 대통령이 담아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국도 지금 위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아. 그런 기운이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트럼프가 돌아온 거네요. 그죠? 한국 입장에 봤을 때도. 당시에 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하고 서로 잘 지냈잖아요. 그러면서 네, 3년째 출범한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됐었던 거죠. 그럼 지금 전에 이제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바이든 정부가 이제 인태 전략을 했었는데 거기 가장 중심이 일본이었는데요. 트럼프는 그러면 동맹이나 연대, 연맹 이런 거안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나토도 없애겠다는 사람인데요. 뭐 글쎄, 어. 유럽에 대한 안보도 별로 신경을 안쓴 사람이 인도태평양 안보까지 신경 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북한 문제는 이제 그 ICBM 때문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거지 네.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실익이 무엇이냐라고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가장 큰 업적이 한미일 안보 협력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게 무산되는 더 지금 위기가 놓여진 거죠. 일본의 역할도 이제 그러니까 갑을병 관계에서의 일본의 역할도 완전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냥 뭐 니들 알아서 해. 뭐 그렇게 되겠네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본도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그래요? 일본 언론들도 그렇고요. 네. 미국에서도 일본에 이제 더 이상 뭐 그런 무역에 이런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이제 그 선거 유세 기간에도 얘기했지만 김정은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가. 그럼 했죠. 네. 북미 대화를 임기가 4년밖에 안 되잖아요. 트럼프는 이번에 뭐 거긴 중임이니까 더 못한답니다. 못하죠. 그러면 자기 성과를 내기 아, 그건 위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요? 논란이 있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그거. 그거는 뭐 헌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게 해석의 차원이기 때문에 다시 나온다 해도 막을 수 있을까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트럼프 자체가 네. 그만하겠다고 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논란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김정은과의 협상이나 대화가 그러면 상당히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크라이나 문제잖아요. 지금 예. 외교적으로는. 왜 우크라이나 전에 신속한 종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벌써 개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당장 무슨 김정은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보이진 않지만 네. 북한 쪽에 그런 대화의 메시지가 갈 것으로는 보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예. 관계가 좀 쌓이면 지난번에 이루지 못한 북미 핵협약을 비핵화 협약을 추진하지 않을까 단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건 분명히 할것 같죠, 트럼프가요? 예. 그거는 뭐 얘기했던 거니까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이제 윤석열 역할이 없어지잖아요. 윤석열을 완전히 졸로 보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제끼고 그렇죠. 하겠네. 그때도 한국을 배제하고 했었죠. 그나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저 비무장지대에서 방문하고 설명회에서 만나기도 하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많이 중재도 제스처가 했었고. 있었는데, 네네, 제스처가 있었는데, 지금 한국 정부로 봐서는 그럴 역량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의 국내 지금 지지율도 10%대고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탄핵 수추해야 된다는 의견도 강하고 또 국제적 정세 봤을 때 사실 윤석열 정부가 고립돼가는 형국이고 그럼 윤석열 정권의 위기가 더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특파원께서는? 더 가중될 게 있나요? 사실은. 저는 지금 굉장히 가장 좀 심각한 위기라고 보고 있고요.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럼 뭐 경제 문제도 뭐 한국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네. 뭐 본인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뭐 실상화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외교 성과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솔직히 어떤 외교가 좋아졌는지, 오히려 한반도의 위기는 더 높아진 상황 아닙니까? 네네. 미국으로서는 어디 우크라이나에도 개입을 못하고 이스라엘에도 개입을 못하는데 네. 한반도에는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개입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의 수를 봤을 때도 네. 지금은 굉장히 큰 위기라고 보고요. 네. 더 심해지면 안 되겠다 그런 좀 생각은 다들 하시겠죠. 더 심해지면 안 된다는 건왜 그러신 겁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바닥인데 더 바닥인데. 심해지면 자, 이번에 트럼프 당선과 미국 대선을 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국내 정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한국으로 봐서는 미국의 이런 변화가 네. 가장 큰 강대국이자 한국의 가장 큰 동맹국이고 맞아요. 지금 중국을 뛰어넘어서 이제 가장 큰 경제 교육국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일어났고 네. 이것이 한국의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 아주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동인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금은 상상하지 못할 수 있는 더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어떤 좀 진짜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트럼프 정부와 누가 또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네. 그냥 말로 잘 되고 있다라는 걸로는 이 사람하고는 안 통해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예. 기후의 태익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것을 주고 어떤 것을 받아올 수 있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고. 네. 근데 그런 것을 할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 없죠. 네, 그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것 알겠습니다. 또 추가하신 말씀 없으신가요? 네. 같습니다. 아, 진짜 요즘 방송을 많이 나오니까 예. 말을 많이 해서 그래요. 목소리가 네. 좀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파원님. 네. 네, 네. 또 감사합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